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저는 도시농부 지영기입니다. 봄에 이 비트 모종을 사다가 심어가지고 아주 잘 키워서 잘 먹었습니다. 이번에는 이제 모종이 아니라 이 씨앗을 파종해서 키워보려고 합니다. 이 중부, 우리가 여기가 이제 중부거든요. 경기도인데 중부인데 6월에 파종을 해서 8, 9, 10에 이제 수확을 하는 거로 이제 한 달 정도 키워서 파종 수확을 하는 거인데 중부라서 6월에 파종했는데 지금 이제 벌써 8월 말이거든요. 8월 말인데 9월, 10월 근데 지금 파종을 했을 때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요게 지금 이 씨앗에 나온 이런 내용으로 볼 때는 약간의 좀 이제 시기가 늦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. 그래도 뭐 지금 이 상황에서는 한번 파종을 해봐서 발화가 되면 한번 이렇게 재배를 해보는데 이게 지금 이 비트는 이 생육 저온이 13도에서 18도입니다. 그러니까 서늘한 그 온도를 좋아하고 22도 이상 되고 높은 온도에서는 이제 크기가 좀 멈추는 이런 특성을 갖고 있어가지고 요 가을 발화만 잘 되면 가을에 9월 10월에 잘 클 것 같습니다. 씨앗을 한번 볼까요? 어떻게 생겼는지. 자, 개봉을 해보면 이건 아마 씨앗이 굉장히 굉장히 굵은데요. 이렇게 생겼네요. 씨앗이 비트 씨앗이 이렇게 생겼습니다. 요게 비트 씨앗인데 황토 흙하고 이 마사토 흙하고 색깔이 뭐 비슷해가지고 잘 구분이 안 되는데 요 세 개를 지금 세 개를 넣었습니다. 세 개를 넣어서 이걸 뭐 흙을 이렇게 살짝 덮어가지고 요런 식으로 뭐 이제 파종을 하면 되는데 여기 심었거든요. 여기 심었으니까 이거 건너편에 이제 세 개를 잡는 게 아주 힘드네. 이렇게 파가지고 흙을 흙으로 이렇게 좀 덮고 긁어가지고 두 개를 이제 심어서 심으면 됩니다. 한 뼘씩 한 뼘씩 이렇게 중간은 띄우고 이렇게 파종 작업을 하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해가지고 다크레트 비트라는 씨앗을 파종해서 키워보는 거를 지금 파종을 다 완료했습니다. 이제 모종을 키워보니까 비트도 한 그 모종 하나에 뭐 세 개 정도가 있는데 그 중간에 속곤 작업을 해주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. 좀 크면 속가 내에서 하나만 키워서 하나가 한 포트에 클 수 있도록 그래야만이 이 싸움이 일어납니다. 비트끼리 싸움이 나면 비트가 큰 거 작은 거 있어가지고 작은 거는 아주 작습니다. 그래서 키울 때 이것도 발화되면 옮겨 심는다 해가지고 한 홀에 하나씩 이렇게 키우는 게 효율적으로 비트를 재배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. 다크레트 비트를 씨앗을 사다 왔는지 이 가을 비트입니다. 가을 비트인데 씨앗을 사다 이제 파종했습니다. 이 씨앗이 독특했었는데 지금 이제 싹이 발화가 돼가지고 씨앗이 발화가 돼가지고 싹이 나오고 있습니다. 싹이 나오는데 여기 지금 보면 이제 비트 씨앗을 3개 넣었는데 3개가 다 발화가 됐어서 싹이 나오고 있습니다. 여기도 지금 짜그맣게 3개가 나오고 있고 여기는 이제 2개가 나오고 있습니다. 지금 발화는 전반쪽으로 잘 돼서 싹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. 이제 좀 잘 커야 되는 거죠. 자, 여기도 보면 꽤 많이 비트 씨앗이 여기 많이 들어가서 나고 있습니다. 여기도 보면 잘 나있고 요렇게 비트가 씨앗을 파종했는데 아주 발화가 거의 완벽하게 잘 된 모습을 시청자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습니다. 저는 도시농부 지영규입니다. 좋아요와 구독을 많이 부탁드립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